하는 이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니까 제가 노래하림이 막 나서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곡은 제 노래 꽃바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와중에 그래도 제 노래 꽃바람 하루하루 선물 같구나라는 꽃바람 노래 들으시면서 꼭 꽃바람 부는 그런 코로나가 없어지고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불렀습니다. 꽃바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많이 이렇게 모여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게 또 가수의 그런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들리를 한 곡 더 쭉쭉 불러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성을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수도 힘차게 쳐주시고요. 살짝 뛰지 마시고요. 신이 나시는 순간을 비춰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전박수! 전박수! 내 입에 지
잊지 못하네. 자, 이어서는 한가빈과 함께 남행열차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남행열차 다시 집에 가신 분들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넌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자 마지막 곡입니다 청량산을 들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 굉장히 많은 부스들이 있는데 한번 둘러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 여기는 뭐예요? 꽈리고추 연구회. 꽈리고추 동났어요. 아, 동났어요? 우와, 역시. 아, 저도 꽈리고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어떻게 아쉬워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오, 안녕하세요. 예쁜 언니들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어머, 감사합니다. 오, 그냥, 어머, 어머, 너무 맛있게. 일반 빵은 아니라. 오, 굉장히 노래요. 오, 우와. 조심하세요. 오독오독하죠. 맛있죠. 너무 다네요. 네, 달아요. 그리고 막 수분이 가득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노래하고 바로 지금 온 거라서 목이 마른데 여기 수분이 가득해요. 와. 어머. 야. 오. 와. 여기 근데 밤 말고도 뭐 다른 게 또 많네요. 네, 부산이 산에서 나는 그런 나물류. 이건 또 뭐예요? 뭘? 배추씨 기름, 머리 까맣게 하는 배추씨 기름이 있어요. 배추씨 기름이라는 네. 게 있어요? 네. 오, 전 참기름인 줄 알고 여쭤봤거든요. 참기름은 아니고, 머리 네. 검정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배추씨 기름. 오, 염색 같은 거예요? 까만 머리가 나요. 어머! 어머! 그래서 이게 유명해요. 아, 그래요? 대표님, 이거 하나 챙기세요. 오,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따가 꼭 올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 여기는 들깨 연구회, 또 여기 옆에는요. 벼 농사 연구회,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봐요. 네. 여기 뭔가 되게 많네요. 예. 여기 주력으로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쌀인가요? 예. 오, 쌀 어떤 게 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쪽 가에 네. 있는 거는 찹쌀 중에서 껍데기를 덜 깐 거 현미찰이라고 합니다. 네. 예, 현미찰을 좀 가지고 나왔고 지금 현재 찹쌀은 다 팔아가지고 매진됐어요. 오! 그리고 네. 이 대곡향이라고 있는데 네네네. 이 대곡향은 네네. 이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작년도에 1kg를 갔다가 네. 증식을 해서 금년도에 조금 보급을 시켰어요. 어떤 식으로 시켰느냐? 네. 각 군 벼농사연구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네. 10kg씩을 들여서 그 지역에서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가? 그렇게 해서 일단 했고 저는 1kg 가지고서 생산을 650kg를 했어요. 그러면 수량도 굉장히 높은 거고 밥맛도 좋고 보복에도 강하고 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 먹이용으로다가 아주 용이한 품종을 이 농업기술원 정박사님께서 이렇게 육성해 주셔서 저희는 농민으로서 참 큰 소득을 얻었다고 봅니다. 아, 되게 예. 좋은 거네요, 진짜로. 예. 그리고 여기 요것은 네. 미호라고 하는데 네. 요건 경남 밀양에서 네. 강 박사님이 증식한 겁니다. 아, 또 박사님께서 예. 제가 농학 박사죠, 다. 예. 예. 강 박사님이 증식을 해가지고 이 미호도 지금 이 전국으로다가 네. 한 18% 정도를 면적을 심고 그래요. 그리고 네네. 키가 적고 미질이 좋고 네. 그래서 지금 찰기성이 많고 그래서 네. 지금 소비자들이 호응을 많이 해서 반응이 한번, 좋습니다. 한번 들고 카메라에 아, 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인사하실까봐요. 네. 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번 벗어볼까요? 네. 그냥 이렇게 네. 하고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생식물 연구회. 야생식물? 예. 야생식물 뭐예요? 야생은 그 실제 그대로 야생에서 네. 재배한 거를 우리 농산물로 가공해서. 아니 여기 오늘 사과 축제잖아요. 예예. 예. 사과 조청이라는 게 눈에 있고, 띄네요. 뭐 생강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이게 다 야생식물들이에요. 저 사과 조청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예. 사과로 만들어서 조청. 맛볼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는 오늘 시식이 안 돼서. 아, 시식이 안 돼서. 예, 준비가 안 됐고. 그렇구나. 아쉽다. 예, 예산에는 뭐 오늘 사과 축제에는 사과 조청도 있고. 여러분, 사과 조청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과 예. 조청.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저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서. 예. 오, 여기 뭐. 오, 사과 술빵이라는 것도 파네요. 안녕하세요. 와, 사과 술빵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쪽으로 잠깐 오셔서. 쑥스러우신가 봐요. 예, 네, 사과 술빵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사과 술빵. 오, 괜찮네요. 저도 이따 갈 때 하나 사야 되겠어요. 오, 안녕하세요. 와, 예산 국화연합 장목밭 은행 반 대출 홍보 판매. 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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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이쪽에는요, 예산 사과 융복합 활성화 사업단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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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뭐예요? 예산 사과빵입니다. 우와, 사과빵이라는 게 있구나. 네, 사과빵이에요. 어머머, 근데 여기, 이건 진짜 사과죠. 미니 사과. 사과죠. 미니 사과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네, 너무 이쁘다. 우와, 이렇게.
4개에서 얼마예요? 4개? 8개? 만 원. 아, 8개 만 원. 네. 그럼 하나에 이제 천 원 조금 넘는 그런 꼴인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정말 베이커리 가도 이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이거 먹으면 배불러요. 아, 그래요? 아주 배가 빵빵해질 겁니다. 오, 네. 너무 맛있겠어요. 이거 오, 진짜 예뻐서 못 먹겠다. 이거도 먹어봐야죠. 너무 예쁘다. 네. 어떻게, 이거 어떻게 판매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예산군에서 작년에 네. 사과사업단이라는 사업단에서 개발을 했고요. 오, 네. 그리고 출시해서 요번까지 판매하고 있어요. 아, 네. 작년에 새로 만들었는데 네, 네. 여러분, 신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네. 개발이 됐대요. 신상입니다. 네, 사과빵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또 뭐예요? 사과 생즙이에요. 아, 사과 생즙. 네. 어, 100%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과 생즙 100%. 근데 사실 이런 거 이제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100%는 못 봤어요. 근데 진짜 100% 맞아요? 네. 요거 요거. 요거 따서 먹는 거다. 네, 네. 잘라서 아, 파우치 형태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예, 네, 한약 먹듯이. 네. 어, 맞아요.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 아! 어머, 여러분 진짜로 여기 원재료 명에 보시면 국내산 사과 100%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설탕 같은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네. 친환경 자연농업연구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애기들이 많이 지금 아까 좀 아까 애기들이 그 주스를 애기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어, 유기농 배예요. 오! 어, 그렇죠. 요즘에 이제 맞아요. 맞아요. 유기농 배는 쉽지 않죠. 직접 이렇게 재배하신 거예요? 재배해서 네. 서울급식도 들어가고 네. 예산 급식도 들어가고 네. 부여도 들어가고 애들이 잘 먹고 하고 있어요. 오, 그렇구나. 어, 많이 많이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이거 지금 유튜브에 방송 나가고 있어요. 네. 친환경 수박연구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여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네요. 저는 사과축제라고 해서 사과만 파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 동결건조합니다. 아, 동결건조 배칩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껍질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오, 그러네? 그대로 이렇게. 아. 영양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도 사실 어디서 봤는데, 그, 야채나 이런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껍질째 그대로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째 그대로 동결건조 되어 있네요. 와, 배칩. 많이 파세요. 화이팅! 와, 맛있겠다. 인삼 연구에. 와,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만큼의 인삼 이만큼의 35,000원이에요. 우와! 이만큼의 3만원. 이야! 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시는 데를 본 적이 없는데 자 사과축제 여러분 꼭 오셔야 되겠네요. 양봉연구회 어 안녕하세요. 와 저 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너무 좋은 게 많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 화분입니다. 화분? 꽃가루? 네. 꽃가루를 파시는 거예요? 네. 와 꽃가루라는 것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꿀도 팝니다. 오 어? 이거 그냥 벌집 그대로 파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파는 겁니다. 우와, 우와! 한번 이렇게 우와! 우와, 엄청 신기해요, 여러분! 오, 이렇게 아예 통째로 파시는 거예요? 네, 이거, 보통 이런 거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통째로, 이야, 너무 신기하다. 오, 초도 만들어서 네, 파시는 초도 거예요? 파는. 우와! 민답초도 만들었어요, 들이 어! 이야,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은 게 많네요. 벌꿀이 굉장히 또 면역력이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여러분 벌꿀 드시고 코로나 콜 면역력 높아지셔서 네 화이팅 화이팅. 아로니아 연구회 어 안녕하세요. 아로니아 여러분 눈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로니아 사과즙 아 아로니아도 좋고 사과도 좋은데 아로니아 사과즙으로 이렇게 합치셔서 파시는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좋은데요. 오 이야, 아, 판도 있고, 분말도 있고, 즙도 있고, 이야, 정말 다양한 게 많네요. 사과 발전 연구,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메인, 사과가, 짜라란! 이야,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버님, 여기 그러면은, 요런 거, 요렇게 가득 든 거, 요거 상자 하나에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
아니 저 서울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2만 원이라고요? 네, 한국차가 너무 싸게 팝니다. 우와 여러분 꼭 오셔야 되겠네요. 이만큼의 2만 원 들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야 예산 사과 축제 정말 대박입니다. 야 와. 어, 예,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뭐예요? 예산 사과 와인이에요. 예. 네. 어떻게 저 와인 계약하시고 네, 잘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와, 선물 받았어요. 친환경 장목반 안녕하세요. 야 여기도 또 사과가 잔뜩 있네요. 은성농원. 우와 오 사과파이 사과와 오 저 사과인 이건가봐요. 이 사과와인인가봐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저 선물 받았어요.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요 이쪽에 드디어 이 사과들이 쫙 많네요.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쪽에도 사과를 봤었거든요. 오늘 여기 사과도 굉장히 좋네요. 네 이게 유황사과라고요. 네. 부산대 유황사과. 유황사과? 예. 예. 유황을 먹고 큰 거예요 사과가? 양 저기 털이 있죠. 오. 물줄기로 이렇게 양을 할 때 유황을 네. 섞어서 해서. 이야 여러분 유황을 먹고 자란 사과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어제는 제주도 대구까지 저희가 택배를 해서 주문 받아요. 와 정말 정신 없으시겠다. 와 정말 예,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그 다음 NH농업 와 여기는 사과 생지 한꺼번에 다 파시고 계시고요. 수원농원 와 오 어머 안녕하세요. 어 미니 사과죠? 네. 와 너무 예쁘다. 제가 먼저 신품종 미니 사과예요. 신품종이에요? 어 어떻게 그럼 기존의 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 기존에 있는 품종들은 일본에 있는 품종이고 네. 지금 제가 만든 품종 같은 경우에는 네. 완생종으로서 지금 수확하는 사과거든요. 오. 네. 아 근데 제가 봤던 것보다 훨씬 빨간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착색이 잘 돼요. 아 우와 진짜 엄청 빨개요 여러분. 와 되게 그리고 좀 맨들맨들해 보이네요. 네, 맞아요. 닦으시면 이렇게 닦아서 보시면은 네. 훨씬 더 예쁘고. 오, 오, 닦자마자 바로 감나요. 와, 네. 와 이거 완전 그 네. 미술학원에 있는 네. 장난감 같은 네, 그거 네, 같아요. 네, 와 너무 예쁘다. 오,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한 팩에 8,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만 원 넘을 줄 알았더니 8,000원이래요. 한 10개 사도 괜찮겠네요. 예. 아, 일단 드셔봐야 네. 아시니까 이건 선물입니다. 예산에서 드리는 네. 선물. 어, 그래도 돼요? 어머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꼭 열심히 홍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 손님이신데요? 아이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네, 예, 예. 이렇게 홍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이고 미우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보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저기 이거 17번째 예산 송토사과 축제 많이 와주시고 우리 여기 사과 최고 맛있습니다. 사과도 많이 구입해주시고 또 예산 한우도. 맛있습니다. 많이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예산 사과 화이팅 한번 외치고 예. 네, 인사드릴까요? 예산 사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합장.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합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합장님 너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너무 좋은 물건이 많아서요. 제가 여기 한꺼번에 돌면서 조합장님은 어디 계시지 찾았거든요.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시청자? 네. 아, 인사 몇 번 드렸는데. 아, 그래요? 일단 뭐 하셔야 돼요? 일단 또 맨날. 예. 그러면. 선물 준비. 어? 선물. 아, 조합장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어! 그거, 한가위 씨 드리려고? 예. 정석껏 사과는 가져.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인증샷 한번 네. 가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이거. 받으시고. 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조합장님과도 마지막으로 예찬 사과 화이팅 외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 우리 축제에 오셔서 네. 소개해 주신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네. 우리 예찬 사과 좀 홍보 많이.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예찬 사과 화이팅입니다. 네, 예찬 사과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애플트리 농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손님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기 보면 면역력에 좋은 게르마늄 기능성 사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 사과에 이제 영양제를 게르마늄을 뿌려가지고 키워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게르마늄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시험 성적도 받은 성적서고요. 와. 게르마늄이 이제 몸에 좋은 효능과 효과 보시면, 이제 우선 면역력에 좋고요. 산소를 대체해주고 엔도핀 생성 촉진, 뭐 자연 치유력 이런 기능 있는 기능성 사과입니다. 아, 게르마늄 좋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사과랑 이렇게 접목시키시는 거는 굉장히 기발하시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일반 사과 누구나 사과는 다 재배를 하지만 조금 이제 특색 있는 사과를 하려고 했고. 이렇게 해서 이 한 박스가 여기 또 15,000원이에요? 네, 지금 정품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올해 냉해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좀 사과가 좀 작고 저희는 이제 좀 사과나무 이파리가 이제 덜 나가서 맛도 좋고 당도도 괜찮습니다. 아, 제가 서울에서 와서 보통 이 정도 하면은 한 2, 3만 원이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15,000원이라는 얘기 듣고 지금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게르마늄 사과, 예산 사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난번 백종원의 만남의 광장 예산 공천 나왔어요. 아, 정말요? 오, 와.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여기도 사과가 굉장히 많네요.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정말 부스가 너무너무 많아서요. 와, 굉장히 볼 게 너무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이 사과만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부스입니다. 청춘농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너무 예쁜 사장님께서 계시네요. 오, 우리 사과 자랑 좀 해주세요. 사과요. 예산 사과는 일단 먹으면 예뻐집니다. 오! 사장님처럼 예뻐지는 거예요? 그런가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몸에도 좋고. 아침에 사과, 황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아마 아침에 사과 하나씩 드시면 건강하실 거예요. 오! 여기 지금 사과 부스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과는 특별히 이게 좋다 뭐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사과는 모르겠어요. 반마다 다 맛이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주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엄청 달고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저희 집만, 저희 반만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이 좀 더 달다. 우리 사과가 정말 꿀사과다. 네. 오!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오, 정말요? 원래 오늘 시식이 안 돼서 빼놨는데 좀 예쁜 분이 오셨으니까. 어머. 오, 색깔도 정말 예쁘고. 원래 예산 사과는 특징이 이렇게 겉이 까실까실해야 더 맛있거든요. 오, 틀리죠? 예. 아이고. 와! 깔치기 안 돼.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제가 그런가? 맛있죠? 깊은 단맛이 아마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진짜 나네요. 단맛이, 다른 사과 농가도 뭐, 밑에 지방도 있고, 옆쪽 지방도 있고 한데, 저희 예산 사과 같은 경우는, 깊은 단맛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맛이 조금 더. 지금 실제로 이제 생즙도 팔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사과! 여러분, 이렇게 큰 건데, 이거 한 박스가 15,000원이에요. 와, 진짜 싸다. 여기 이제 축제니까 이렇게 싸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축제여서 특별히 할인가로 해서 싸게 드리고 있어요. 올해는 또 시세가 좀 높기 때문에, 마트에서 사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한 봉지에도 막 10,000원인데 3, 4개 들어가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좀 더 싸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 사과 축제에 많이 오셔서 좋은 사과 많이 득템해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네. 어머! 선물 주신대요. 네. 사과 많이 드셨을 건데. 네. 아마도 더 맛있을 텐데. 어, 감사합니다. 무거워서. 무거워서 대신 좀 하는. 너무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스를 여러 개 여러 개 돌아봤는데요. 좀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산사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사가 축제 화이팅!